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아름다운 프리티 여러분. 네, 오늘도 화창한 봄날에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중국의 확진자 수도 뭐 7만, 8만 명 이상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그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 늘어나면서 곧 코로나19가 종식되리라는 걸 믿으면서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프리티 여러분들도 각자 조심 또 조심하셔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 난관을 하루빨리 네,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이두 가지 골드 라벨 철학하고 금황성 다육이를 분갈이를 했어요. 또 화분도 아주 예쁜 화사한 화분입니다. 봄꽃과 같은 이런 은은하고 예쁜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골드 라벨 철하고요. 네, 이거는 파란색 아주 시원하고 화사한 그런 꽃무늬 형상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금황성을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 과정은 제가 지난 영상에 직전 영상에 자세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분갈이 영상은 제가 더 이상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냥 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과 특성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철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금황성 키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꽃이 활짝 예쁘게 핀 금황성. 너무나 예쁘죠?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예뻐요. 요 금황성의 학명은 에케베리아 풀비나타 로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로제트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로제트가 그 장미형. 장미 문양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에케베리아 속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아시다시피 뭐 벨벳 그런 모양의 그걸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고 솜털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그래서 벨벳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고급지고 멋진 폭발인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모양도 예쁘지만 키우기는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모양이 예쁜 아이들이 조금 키우기가 힘들죠. 네, 요거는 이제 봄, 가을에 성장하는 춘추형이고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충분히 간수를 해주셔도 되는데 겨울하고 여름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한 20에서 30% 정도만 물을 주셔야 물은병이 없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요 아이가 또 물을 끊어버리면 이게 이제 고사할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는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가면서 물을 조금씩 주셔야 하고요. 겨울에도 한20 내지 30%씩 겨울하고 여름에 조심하시면 크게 힘들지 않은 그런 금황성이에요. 근데 이 금황성은 뭐 보시기에도 이렇게 보면 부용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그렇지만 요 금황성이 부용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고 손톱 끝에 물 있잖아요. 요것도 조금 더 짙게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용하고 그런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요게 더좀더 고급지고 멋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와 페루고요. 백색 육모가 있죠, 요게. 육모가 있는 요 녹색 잎 끝은 햇빛을 잘 받으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빨갛게 물드는 그런 모양과 이 백색 육모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급지고 해서 그런 멋짐 때문에 키우는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물을 충분하게 푹 주셔도 돼요. 저면 간수로 주셔도 되는데,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주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물은병을 주의하셔야 되고, 여름에는 요게 이제 이렇게 털이 있어서 그런지 여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또 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고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부용은 아주 키우기가 그것만 주의하시면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키우시면은 크게 갈 일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꽃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여기 이제 꽃대가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꽃이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꽃대가 이제 원래 여기 생장점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꽃대는 원래 저는 이제 여기 예뻐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너무 꽃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꽃대가 너무 이렇게 꽃을 크게 보기 위해서 키우다 보면 요 수형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요 수형은 아직 크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 꽃을 좀볼 만큼 봤으니까요. 한 여기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줄 예정이에요. 이게 꽃대로 영양이 다 가게 되면 이 입장이 굉장히 이제 영양을 못 가서 쭈그러들고 수형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거 꽃대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조금 이따 저는 이제 그 꽃대를 잘라줄 거고요. 네, 요거는 지금 오늘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 분갈이 한 후에 바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주시면 물러서 가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른 제가 다육이는 분갈이 후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물을 주는데요. 요거 금왕성은요, 물을 한 2주 후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겠죠? 꽃대를 잘라주시고 나서 이 꽃대를 버리지 마시고요. 이런 꽃은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꽃이 예뻐서 이 아이를, 꽃이 있는 아이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이 꽃이 이 잎의 수형을 망가뜨리고, 잎의 영양을 갈 거를 꽃대로 가게 하기 때문에, 꽃대를 잘라준 다음, 꽃을 좀 계속 보고 싶으시면요. 요 옆에다가 꽃을 심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철화, 좀 골드라벨 철화 설명을 한 다음에, 요 꽃대를 옆에다가 심어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라벨 철화. 네, 요거는 지금 여기 가운데는 골드색이 좀 있어요. 이게 원래 골드라벨 철화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가을에는 전체로 이렇게 좀 약간 골드색, 노란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금색으로. 네, 이제 지금 아직 봄철이라서 많이 물은 안 들었지만 가운데에는 골드색이 물이 들어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좀더 예쁘게 키워서 가을쯤에는 이게 골드가 되는 그런 금색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제가 철화 중에 참 굉장히 대품을 사왔는데요. 뿌듯합니다. 이 철화는 이렇게 이제 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물을 많이 주고 잘못 자칫 이거 관리를 하면요. 요게 그냥 쌩얼로 변해요. 쌩얼 아시죠? 자기 고유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철화가 고유의 모습보다 많이 비싸고 특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데려오는 건데 요게 쌩얼로 흘려버리면은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요 골드라벨 철화도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하면은 고사할 수가 있고 문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적당한 때에 한봄 가을에는 물을 좀 충분히 주시고 여름에는 또 물을 조심해서 주셔야 물웅병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번 주고요. 겨울에는 한두 달에 한번 주시되 이렇게 많은 양을 주지 마시고요.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다육이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주의해줘야 할 아이가 있죠. 이런 저기 금왕성 같은 아이, 이렇게 털을 가진 아이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합니다. 금왕성과 골드라벨 철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오늘 좀 시국이 어지러운 그런 때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감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또 힐링도 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요거는 두개다 번식은요. 잎꽂이로 하셔도 되고요. 요것도 잎꽂이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잎꽂이를 하면 생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띄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자구 옆에 거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또 철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자구를 떼어서 자구꽂이로 자구삽목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번식법이 있어요. 번식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꽃대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 심어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과일은 제가 이렇게 소독해서 가지고 왔고요. 한 3cm 정도 여기
한 3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요 옆에다가 요 밑에 좀 요거를 잎을 띄워주고 심어주겠습니다. 요 옆에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그럼 아주 예쁘겠죠? 핀셋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살짝 꽂아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이거 이제 꽃대를 키워봤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크면서 이렇게 잎이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를 심어줘 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금황성을 꽃대를 한번 심어 봤고요. 2주 후에 이거는 물을 주겠습니다. 요거는 철화는 1주 후에 물을 줘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 분갈이도 하고 키우는 방법, 특성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날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